대한기독교 나사렛 성결회 총회가 제63차 한국총회를 개최했습니다. 소통, 포용, 화합의 주제를 열린 이번 총회는 각 부서와 산하기관 보고로 진행됐습니다. 느티나무 자투리로 조각된 십자가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최기 작가의 개인전으로 진행된 이번 십자가 전시회는 부활의 의미가 나무 십자가를 통해 완성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영국의 물리학자 스티븐 호킹 박사가 별세했습니다. 21살에 발병한 루게릭병으로 어려움을 겪은 인생이었지만 현대 과학사에 위대한 업적을 남기며 누구보다도 의미 있는 삶을 살았는데요. 빌리 그레엄 목사 그리고 스티븐 호킹 박사의 별세 소식을 접하면서 그들을 위대한 인생으로 기억하게 하는 건 결코 유행의 자산이 아님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첫 순서로 교계 뉴스부터 전해드립니다. 대한기독교 나사렛 성결회 총회가 안성 사랑의 교회 수양관에서 한국 총회를 개최했습니다. 소통, 포용, 화합을 주제로 열린 이번 제63차 총회를 김보림 기자가 전합니다. 15일 사랑의 교회 안성수양관에서 개최된 대한기독교 나사렛 성결교회 63번째 총회에는 서울과 경기, 호서, 남부지방회 등 전국에서 모인 총회대의원 324명이 함께했습니다. 나성 김영수 총회 감독은 이번 총회 감독 보고를 통해 교회가 하나 될 때 하나님의 선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며 한국교회의 연합과 하나됨을 위해 남은 임기 동안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금년에 70년을 기점으로 해서 우리가 대내외적으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되는 그런 총회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대외적으로는 우리 한국 교회 연합 활동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한국 교회가 하나가 되는 그런 일에 우리가 힘을 합하려고 생각합니다. 이어 김 총회 감독은 국제적으로 110년, 한국 나사렛 70주년을 맞아 목회자의 후생복지와 교회 개척 70주년, 기념관 건립, 은급관 건립, 역사 편찬 백서 발간 등의 주요 사업들을 추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제29차 중앙총회에서 42대 중앙감독으로 선출된 필리마오 참보 박사는 멍에를 벗기라를 주제로 말씀을 전하며 빛을 이길 수 없는 어둠 속에 살지 말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삶을 살라고 권면했습니다. 이날 총회에서는 나성의 형제교단인 기독교대한성결교회 신상범 총회장과 예수교대한성결교회 총회장 직무대행 유기순 목사가 참석해 축사를 전했습니다. 또 20년 이상 근속자를 표창하는 시간도 마련됐으며 참보 중앙감독의 목사 안수식이 진행됐습니다. C채널 뉴스 김보림입니다. 이어서 그 밖의 교계 소식 전해드립니다. 세이든 교회가 지난 14일 소강성 목사의 저서 21세기 목회의 뉴 트렌드가 한국 기독교 출판 문화상 최우수상을 수상하게 된 것을 기념하는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에서 설교를 전한 예장합동 전계헌 총회장은 소 목사의 저서는 교회 내 양육 시스템, 목회자 리더십 등에 대한 새로운 대안을 제시했다며 소강성 목사가 이론에 그치지 않고 실천으로 행하는 개혁교회 목회자로 우뚝 서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수상자로 선정된 소강성 목사는 이 책이 한국교회의 공익을 도모하고 교회 생태계를 살리는 데 쓰일 수 있기를 바란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이번엔 나라박 소식입니다. 복음의 열정 앞에 나이에 많고 적음은 의미가 없습니다. 최근 파키스탄에서 무슬림들을 위해 집회를 연 85세의 전도자는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는데요. 열정 가득한 집회 현장, 파키스탄에서 전해온 소식입니다. I said, I love Muslims and Muslims love me. Not even world-renowned televangelist Dr. Marilyn Hickey could have seen this coming. It's beyond my imagination that we would have a million in one meeting. And that meeting with 1 million Muslims filled the streets of Karachi, Pakistan. They gathered to hear this 85-year-old grandmother share the good news about Jesus. I want to tell you something. मैं आपको कुछ बताना चाहती हूँ. No one may know your name, but Jesus knows your name. What has been the reaction to you saying that to 1 million people in Karachi? He knows where you are,
who you are, has a plan, a destiny for your life. Dr. Hickey began her preaching in a small Denver church, evolving into an international TV ministry, now reaching out to the Muslim world. Aman ki gawahi deti hu, ye dekhe meri beti, ye 1 saal ki hone wali hai aur iski aankh ka sara tumor khatam ho chuka hai aur khudawan ne ise zindagi di hai, khudawan ne ise sehat di hai aur maine khudawan se vaada kiya tha, maine kaha khudawan da mujhe ek mauka de de ki tu meri bachchi ko shifa de, main naach naach ke teri gawahi dungi aur main naach naach ke gawahi dungi. These crowds that are turning up to see you preach the gospel are bigger than the rock stars in America. Well, don't ask me why. They call me mom. And I'm telling you, the Muslims call me a mother of Pakistan. So that's God's favor. But I don't compromise anything. I tell exactly how Jesus died for your sins, arose from the dead. If you repent and believe that, He will come into your heart. So, you know, it's not a compromising message, but it's a healing message for spirit, soul, and body. 버려질 수 있는 나무 목재들도 충분히 예술 작품이 될 수 있다는 걸 증명해 준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나와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하자는 취지에서 기획된 공예 작품 전시회인데요. 최기 작가의 개인전 다 다르다 박예민 원서가 소개해드립니다. 이 나무가 처음 다듬어진 때는 지금으로부터 몇십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968년 마룻바닥에 사용될 목적으로 만들어졌던 느티나무 자투리 판재. 하지만 주인을 잃고 쌓여만 있다 태풍을 맞기도 하고 사라질 뻔하기도 했던 이 나무가 서로 다른 모양의 십자가들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최기 작가의 개인전 다 다르다가 열리고 있습니다. 현재 강원대학교 생활조형 디자인학과 교수로 활동하고 있는 최기 작가는 그간 15번의 개인전 개최, 청주국제공예비엔날레 공모전 은상수상, 더 크로스전회 초대전, 단체전 출품 등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작가인데요. 약 3년 전 십자가를 주제로 한 작업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자칫 작가로서의 이미지가 특정 종교와 연결되어 활동에 제한이 있을 수 있다는 주변의 조언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나답게 작업하자라는 생각으로 십자가의 메시지를 꾸준히 작품에 담아오고 있습니다. 신홍식 대목장이라는 그 분이 있어요. 그분이 1968년에 이 나무를 베셨어요. 무학재고개랑 충북 영동에서. 그래서 나무를 베서 그 잔가지들을 그 나중에 집을 지으시면 이제 마루를 깐다고 이렇게 모아놓으셨거든요. 그리고 돌아가셨어요. 예. 그리고 그 아드님이 그 나무를 받아서 아버님 나무니까 보관하고 계셨던 거예요. 제가 이걸 받고 2년 동안 이제 어떻게 쓸까. 너무 의미 있는 나무인데. 그러다가 이제 부활이라는 어떤 그런 의미와 이 나무가 이렇게 잘 맞는 것 같아서 이렇게 십자가를. 이번 전시에서는 총 120점의 나무 십자가들을 만날 수 있는데요. 본래 마루 판자로 사용하려다 창고에 쌓여 버려질 뻔했던 자투리 나무들을 활용, 그 위에 십자가를 새겨 넣었다고 합니다. 특히 120개의 느티나무 자투리 판재가 모두 다 다른 결과, 무늬를 갖고 있는 만큼 그 위에 조각된 십자가들도 저마다의 개성을 갖고 있는데요. 버려질 뻔했지만 다시 선택을 받고, 모양새는 다 다르지만 만지고 깎고 다듬어지며 다시 십자가를 태어난 느티나무 자투리 판재처럼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다시 태어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생각하며 부활과 거듭남의 메시지를 담아냈다고 합니다. 나무를 손을 댄다는 게 굉장히 조심스럽고 사람이 할 수 없는 어떤 그런 그 일들을 자연이 그대로 만들어 내거든요. 그게 전 나무 결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나무 결을 따라서 조각을 하고 그 조각된 면에서 가장 제가 그 앉히고 싶은 자리에 십자가를 이렇게 그 십자가의 형태만 그립니다. 그래서 그거를 조각을 하고 일절 어떤 기계는 사용하지 않고요. 더더군다나 이렇게 작업을 할 때 굉장히 진지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전시가 진행되고 있는 공간도 눈에 띄는데요.
참신하고 실력 있는 작가들을 발굴하고 지원해 문화 발전에 기여하는 것은 물론 관객들에게는 재능 있는 작가들의 미술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 유나이티드 문화재단이 마련한 공간이라고 합니다. 이곳에서는 연간 40여 회의 다양한 전시들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큐레이터가 상주하고 있어 언제든지 작품에 대한 해설도 들을 수 있다고 하네요. 그럼 몸이 아플 때는 과학적 힘으로 치료가 가능하지만 마음이 아픈 거는 치료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그러한 힐링의 장소로 문화를 몸소 체험하면서 마음의 병을 고치자는 취지하에서 도심 속에서 문화 공간을 죄인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죄사함을 받고 새 생명이 된 것처럼 버려졌지만 결국 깎아내고 다듬어져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승리를 담아낸 십자가로 태어난 나무들. 그 안에 자그마하게 빛나고 있는 십자가를 천천히 묵상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거듭난 우리 삶의 기쁨과 감사를 다시 한번 회복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다 다르다 저는 오는 19일까지 유나이티드 갤러리에서 계속됩니다. 네, 자투리 목재들이 이렇게 훌륭한 작품으로 바뀐 걸 보니까 남다른 감동이 있는데요. 직접 취재한 박예민 아나운서 스튜디오에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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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목사님 설명해 주신 것처럼 정말 버려질 뻔한 나무들이 이렇게 십자가 작품으로 태어난 겁니다. 저희가 특히 사순절을 보내고 있잖아요. 사순절의 의미에 대해서 또 십자가의 의미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였고요. 나무의 결을 그대로 살려서 작업을 하신다고 합니다. 나무의 자연스러운 질감에도 한번 주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만나볼 분은요, 뮤지컬 배우로 또 파페라 가수로 활동하고 계신 분입니다. 박완 씨인데요. 뮤지컬 명성황후에서 고종 역할만 무려 10년째 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네, 파페라 가수 박완 씨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자, 시청을 방송 처음이시라고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것도 저희 이제 문화사책 인물 인터뷰에 함께 네. 하게 됐는데요. 먼저 카메라 한번 보시고 저희 네. C채널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C채널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뮤지컬 배우 파페라 테너 박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아니 벌써 활동하신 지 13년이 되셨어요? 네, 그렇게 오게 됐네요. 아, 그렇게 안 보이시는데. 그동안 네, 좀 네. 어떤 작품들을 해오셨는지 좀 궁금해요. 네, 네. 네. 뭐 오페라 작품도 이제 초반에 네, 했다가 네. 이제 뮤지컬 배우로서 네. 작품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개수로는 기억이 나세요? 몇 개 작품 정도 하셨는지? 한 20작품 정도 한 것 같습니다. 20작품 정도. 네, 네. 최근에는 그 뭐 무대에도 이렇게 서시지만 네. 평창 동계올림픽 관련해서 좀 특별한 공연도 하셨어요? 소문이 벌써 났나요? 네, 여기까지 났습니다. 네. 아, 예, 감사하게 평창올림픽 측에서 네. 뮤지컬 배우들 이제 몇 명을 네. 선택을 하셔서 불러주셨는데 네. 그중에 뽑혀서 이제 갔습니다. 오, 네. 굉장히 열기가 뜨거웠었고요. 네. 또 관객분들 뭐 거의 전석이 매진이어서 너무 소망이 네. 너무 잘 끝났습니다. 네. 네. 진짜 의미 있는 그런 시간이었겠어요. 네, 사실 네. 정말 우리나라에서 올림픽이 또 언제 열릴지 모르는 거잖아요. 네. 그 올림픽의 열기를 한껏 느끼고 오셨겠네요. 네. 네. 아까 잠깐 말씀하셨지만 사실 명성황후라는 작품을 사실 박완 씨 하면 빼놓을 수 없는 작품이기도 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고종 역을 굉장히 오래 하셨더라고요. 네, 고종 역을 한 10년. 네. 10년을 맞았고 네. 또 이번에도 연습을 하고 있는데 팬들께서 네. 10주년이라고 해서 또 푸드트럭을 이렇게 두 대를 또 푸드트럭까지 네. 그 네. 정말 인기 많은 연예인들만 받는다는 그 푸드트럭 네. 영광이었습니다. 두 대씩이나 네. 그렇습니다. 이야, 그러시군요. 네. 그 역할을 하시면서 좀 그러면 특별한 마음이 또 있으시겠어요? 그러니까 명성황후라는 작품은 제가 20년 전이니까 네. 이제 나이가 공개가 되네요. 그러네요. 피치 못하게 27살 때 네. 정말 어린 시절인데 그때 이제 처음으로 오디션을 통해서 이제 고종 역을 맡게 됐고 이 역할을 통해서 교수 생활까지 하게 됐어요. 아, 그게 이제 연결이 돼서 네. 후학을 양성하는 일까지. 예. 네. 그 단국대학교 바로 이제 겸임 교수가 되면서 네. 또 그런 길로도 갈 수 있게끔 해줬고 네. 이 작품을 통해서 여러 주역 배역
이제 다른 작품의 주역으로 네. 설 수 있는 기회가 많았습니다. 네. 저희가 혹시 한 소절만 짧게 그럼, 좀 정말 해야 되는 조금만 들려주시면 되는데 아주 살짝. 아 그래요? 네. 살짝 네. 궁금하다 하늘의 뜻 땅의 뜻이여 고단한 이 몸을 통해 무엇을 하려는가 사납고 거칠어진 백성 무리 지어 일어나고 대신들은 제 한 몸만 돌보려 하는구나 혹시 앞으로 뭐 찬양 음반을 낸다든지 하는 계획도 혹시 갖고 계세요? 그냥 뭐 막연한 꿈이라도? 아 사실 지금 요즘 제가 네. 그 요즘에 뭐 부부의 명곡 통해서 많이 알려진 네네. 배다혜 씨랑 네네. 같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어 그러세요? 네 그래서 같이 아마 음반이 나오지 않을까. 어떤 작업 제가 좀 구체적으로 여쭤봐도 될까요? 네 뭐 되게 같이 많은 재미있는 작업들을 하고 있는데 네. 음반 작업도 하고 있고 네. 같이 이제 방송 나가려고 준비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배다혜 씨랑 함께 뭐 공연 계획이라든지 뭐 이런 계획도 세우고 계신가요? 예. 공연을 오. 5월 달인데요. 아, 5월 네. 얼마 안 남았네요. 네, 봄이죠. 네. 네. 5월 22일 날. 네. 그때가 이제 사실 석가탄신입니다. 오, 네. 네. 그날 이제 예술연단 콘서트홀에서 아. 배다혜 씨하고 저하고 네. 그 크로스오버 피아니스트 신지호 씨라고 있습니다. 네. 네, 친구가 아주 그냥 정말 핫한 친구고 네. 네, 굉장히 지금 러시아 투어 오, 그러시구나 네. 이런 좀 친구들하고 같이 네. 오케스트라 네. 크로스오버 심포니 오케스트라와 함께 네. 좀 어떻게 콜라보레이션 되는 네. 크로스오버 공연. 무대로 예, 네. 준비하고 있습니다. 혹시 뭐 공연명이나 컨셉 같은 것도 나와 있으세요? 공연명은 찬란한 콘서트 찬란한 콘서트 예. 찬란한 기운을 많이 드리고 싶어요. 찬란한 기운을 찬란한 기운을 받으러 많은 분들이 그 사실 네. 5월이면은 봄이 완전히 완연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때 또 가서 네. 오케스트라와 함께 세 분의 콜라보를 또 기대해도 좋겠네요. 아, 예, 다 모시겠습니다. 네네. 꼭 네, 초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부탁하겠습니다. 네. 네네. 네. 뭐 이제 앞으로 명성황후 작품을 통해서 또 만나게 될 거고 또 다양한 것들도 계획을 하고 계실 텐데요. 네. 우리 박완 씨 앞으로의 꿈에 대해 좀 함께 나눠주시면 혹시 아니면 기도 제목 있으면 함께 나눠주시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제가 노래를 올해 목표하는 거는 많은 사람들이 지금 굉장히 지쳐 있고 힘든 것 같습니다. 네. 네. 제 음성이 하나님을 통해서 그들에게 위로가 되고 그들의 상처를 좀 이렇게 보다듬어 줄 수 있는 그런 파트너 가수이자 뮤지컬 배우가 됐으면 좋겠고요. 네. 그리고 항상 그 겸손이라는 단어를 잊지 않고 계속 꾸준하게 정진해 나가는 그럴 수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 오늘 인터뷰 내내 참 기운이 참 좋으시다라는 생각도 들었고요. 너무 편안하게 인터뷰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했고 네. 앞으로 더 다양한 무대에서 다양한 작품들로 만나뵐 수 있기를 저희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인터뷰 감사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무대에서는 배우로, 네. 학교에서는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로 굉장히 범위가 넓은 활동을 하고 계시네요. 네, 맞습니다. 정말 앞으로도 더 다양한 활동을 할 예정이라고 하시는데요. 뭐 네. 콘서트 계획도 있으시고요. 방송 활동 계획도 있으시다고 합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네. 박유민에서 수고 많았습니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한 주간의 간추린 문학의 소식 전해드립니다. 결혼, 일, 기도, 세속주의 등 현대 기독교의 다양한 이슈들을 복음 중심으로 풀어가며 이 시대 기독교인들에게 답을 주고 있는 팀 켈러 목사가 이번에는 고통의 문제를 꺼냈습니다. 크게 3부에 걸쳐 개인적, 사회적, 시대적인 고통의 주제를 다루며 이를 어떻게 바라보고 맞이하고 또 통과할 것인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어두운 세상 속에서 절망에 무릎 꿇지 않으려면 반드시 도움이 필요하며 결국 진정한 도움이란 인간의 지식이나 경험, 재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영성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베스트셀러 차마 신이 없다고 말하기 전에를 통해 많은 이들에게 복음을 전한 박영덕 목사가 구원 이후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고민하는 평신도들을 위해 삶으로 설명한 신앙을 펴냈습니다. 성경 속 인물들의 삶을 정리해 같은 인간으로서 우리와 같은 삶을 살았던 신앙 선배들의 모습을 쫓아가며 오늘날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이 무엇인지를 짚어가는데요. 아담, 노아, 모세, 여호수아, 이삭 등의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담고 있어 현재 우리 신앙에 적용할 수 있는 실제적 원리들을 찾는 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말하고 묵상할 수 있을까? KBS 9시 뉴스를 11년 동안 진행한 바 있는 뉴스 앵커이자 스피치 전문가인 신은경 저자가 크게 4부에 걸쳐 성경을 바탕으로 한 스피치 커뮤니케이션을 소개합니다. 진심에서 우러난 진실을 말하는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는 총 40일간의 훈련 여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문학적으로 풀어낸 시로 듣고 시로 읽는 성경 신약편입니다. 저자 임판성 목사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가까이 보고 알 수 있도록 이 책을 집필했다고 하는데요. 책 뒷장에는 성시 낭독 CD도 함께 수록돼 있어 시를 통해 성경을 배우며 들을 수 있도록 독자들을 돕고 있습니다. 한국관광공사는 전국 벚꽃 개화 시기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지도를 제작했는데요. 벚꽃뿐 아니라 올봄에 찾아가 볼 만한 전국의 여행 지도도 소개돼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한국관광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시체를 100원 지구대에는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언제든지 아래 전화번호와 이메일로 연락 주시길 바라고요. 인터넷을 통해서도 방송을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